안녕하십니까? 날씨가 좋습니다. 그죠? 공부하기 딱 좋은 날씨죠? 시원하니. 아, 우리 오늘은 79페이지 할 차례인가요? 79페이지? 78페이지? 아, 그러니까. 네, 78페이지는 다음 파스 때 할 겁니다. 그러니까 79페이지 보면 간주치등 나오죠. 79페이지, 그죠? 거기 잠깐 하고 가겠습니다. 우리 지금 지난 시간에 과세표준 배웠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간주치득에 가는 걸 배웠는데, 간주치득이 뭐라 하겠죠? 간주치득. 취득을 안 했는데 취득으로 간주한다. 그렇죠? 예.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지목변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 과표가 나올 때 간주치득분이 만약에 시험에 언급이 되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지목변경입니다. 근데 지목변경 보시면 이렇게 이제 이 토지가 있으면 이걸 바꾼다는 거잖아요, 지목을. 그죠? 근데 얘가 농지고 얘가 만약에 대지다. 그러면 이 농지와 대지는 지목인가요? 농지가 지목인가요? 그럼 지목 아니죠. 이 지목이 아니에요. 지목은 뭐가 지목이요? 전, 답, 과수원 이런 것들이 지목인 거죠. 대지도 지목은 아니죠. 원래 지목은 대죠, 대. 그죠? 자, 어쨌든 이렇게 지목을 변경하게 되면 지목이 변경됐다는 얘기죠. 변경이 됐어. 그래서 얘가 뭐가 되면 가액이 증가가 되면 그죠. 가액이 증가가 되면 이런 뜻입니다. 지목 변경에서 금액이 증가되면 어떻게 한다 했죠? 이 증가된 만큼을 뭘로 본다? 취득한 거로 간주한다 그랬어요. 얘가 만약에 3천만 원이 증가됐다. 이럴 때 3천만 원이. 그러면 얼마에 대해서 과세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 3천에 대해서 과세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과세 표준이 뭐겠어요? 3천만 원이 과세 표준이죠. 이 3천이 뭐예요? 간주취득, 지목 변경으로 뭐? 증가한 가액이잖아요. 그죠? 증가한 가액. 근데 결론적으로 얘는 과세 표준이 뭐라는 거예요? 이로 인하여 무한금의 증가한 가액. 얘가 과세 표준이다. 그런 거죠. 왜냐면 증가된 만큼 취득으로 간주하니까 당연히 과표는 증가한 가액이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 지목 변경할 때 돈 들어가잖아요. 토지 대장에 전이라고 써 있는 걸 신발로 지운 다음에 대자로 고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농지에다 성토 작업하고 막 해야 되니까 돈이 들어가죠. 원가가 들어간단 말이죠. 얘가 만약에 500만 원을 들여가지고 지목을 변경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얘가 3천만 원이 증가됐다. 이렇게 돼 있다. 자, 그러면 과세 표준이 얼마니? 그러면 이제 이걸 조심할 게 뭐냐면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증가된 금액 3천이 과세 표준이다. 그런데 요게 비용이 500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요 500은 비용은 빼주고 나머지 2,500만 원만 과세 표준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이 꼭 있습니다. 자, 잘 보세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냥 얼마? 증가한 가액 3천이라는 거죠. 자, 근데 보세요. 요 500 들어간 거 있죠? 이500 들어간 게 만약에 뭐가 되면 입증이 되면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이 돈이 들어갔다는 게 입증되면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입증을 뭘로 하냐면 법인 장부나 판결문 이렇게 돼 있어요. 법인 장부나 판결문으로 입증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입증되면 어떻게 하느냐? 그때는 요 500 입증 그 소요된 비용을 과세 표준한다. 그렇습니다. 자, 정리하면 이런 거죠. 자, 지목 변경 그럼 뭐라고 하면 돼요? 증가한 가액 그럼 되고 그 지목 변경에 소요된 비용이 입증이란 말이란 뭐 한다? 그 지목 변경에 소요된 비용을 과세 표준한다. 저는 설명을 이렇게 했는데 또 이런 분이 있습니다. 아, 이게 원래 증가된 금액 3천으로 가는데 만약에 얘가 입증이 안 되면 3천으로 가고 비용이 입증되면 500을 빼서 2,500으로 가고 이렇게 또 이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설명은 분명히 그렇게 안 했는데 그죠? 그러니까 숫자에 신경 쓰지 마세요. 왜냐면 이건 설명하려고 한 건데 나중에 엉뚱한 생각을 하면 빼고 막 이럽니다. 자, 이게 그게 아니에요? 자, 정리 한번 하고요. 두 개만 기억을 내요, 기본적으로. 그냥 지목 변경 그럼 뭐라고 하면 돼요? 증가한 가액 그럼 끝이에요. 근데 뭐라고 나오면 법인 장부 등으로 비용이 입증됐다라는 지문이 나왔을 때는 뭐다? 그때는 그 비용, 소요된 비용을 과세 표준한다. 이렇게만 정리하면 됩니다. 그럼 시험에 뭐라고 나오겠어요? 옛날에. 그러면 예를 들면 법인 장부 등으로 지목 변경에 소요된 비용이 입증된 경우에는 그 증가한 가액을 과세 표준을 한다. OX. OX잖아요. 왜? 법인 장부 입증하면 소요된 비용 그래야지 증가한 가액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렇게만 구분할 수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복잡하게 갈 필요 없습니다. 자, 교재 보시면 79페이지 거기 5번에 1번에 1번 토지 지목 변경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거기 보면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증가한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한다. 이거잖아요. 그거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2번에 동그라미 2번. 니은 밑에 있죠? 판결문, 법인 장부에서 지목 변경에 소요된 비용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뭐라고 되어있어요? 그 비용으로 한다고 그랬죠. 입증되면 그 비용. 그 말 없으면 그냥 증간 가액. 그러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에 건축물 건축 또는 개수와 종류 변경이라고 되어있죠. 얘들도 간접취득이잖아요. 근데 일단 간접취득은 전부 다 기본 개념이 뭐가 과세 표준이다? 증간 가액이겠죠. 그럼 얘들도 증간 가액으로 나오겠죠. 그럼 동그라미 1번에 보면 건축물 건축 또는 개수한 경우와 선박 차량 기계 장비 종류 변경한 경우 그로 인하여 뭐라고 돼 있어요? 증가한 가액. 얘도 거기 기억하시면 돼요. 만약에 얘가 처음에 나왔다. 그러면 건축물 건축하고 가로 안에 있죠. 가로 안에. 괄호 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신축 및 재축을 제외. 그랬죠. 이거를 기억하시고. 만약에 처음에 이거 나오면 여기 공부할 땐 그 파트를 좀 조심해야 돼요. 왜? 이게 뭐라고 나올 수 있냐면 제외. 이게 되는데 포함.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자, 신축과 재축은 제외란 얘기는 걔는 과세 표준이 증가된 금액이 아니란 뜻이죠. 그렇죠? 그런 얘기죠, 걔가.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직접 집을 신축했죠, 신축. 신축했는데 증가한 금액이 과표다.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신축했다는 건 내가 새로 지었으니까 건축비가 과표겠죠, 그 점이.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시험에 나오면 그거를 고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신축과 재축은 제외라고 돼 있어야 되는데 포함 이렇게 나오면 틀린 거니까 거기는 거기만 조금 조심하면 돼요. 그러니까 신축과 재축은 그 신재축에 소요된 비용이 과세 표준입니다. 그 맨 밑에 거기 써 있죠. 신축과 재축은 신재축에 소요된 비용을 과세 표준한다라고 돼 있죠. 근데 그거를 일부러 열 건 없고요. 그 가로 안에 있는 건 조금 나중에 문제 풀 때 혹시 나오면 거기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과표는 뭐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이제 81페이지 7번의 세율로 가보겠습니다. 아, 그동안에, 세법은 뭐, 그냥 들을만 했다, 좀 쉬웠다라고 생각했던 분들 중에서 이제, 요 파트, 이번 시간 하는 건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렵다기보다는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 세율 파트가. 그래서, 여기 들으시면 조금, 이럴 수 있어요. 그죠? 엊그제 어떤 학원 갔는데, 그 수강생이 새로 등록을 하셨는데, 이번 주에 첫 강의를 들은 거예요. 근데 하필, 세율 파트 할 때 들은 거죠. 근데 들어오기 전에는 소문을 들은 거죠. 세법은 그나마 다른 과목보다 좀 부드럽다 하고 들어서 앉았는데 한 시간 내내 멍때리다 간 거예요. 멍때린 거예요. 민법부터 더 어려워? 자기 생각에는 한 시간 간다고 나오시다 저기 들어가 있는데 어떤 실장님한테 이게 세법은 들을만하다면서요. 근데 왜요? 그때 장난 아닌데요? 뭐 이러는 거예요. 하필 오는데 오는 날이 장날인 거예요. 그걸 딱 들은 거예요. 여기를. 그죠? 근데 두째 시간 그 끝나고 이제 두째 시간 딱 끝나고 나오니까 또 그냥 또 들을만하네요? 또 이러고 있는 거죠. 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어려운 건 아니고, 그죠? 어색한 거죠. 굉장히 어색해요. 뻘쭘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겁니까? 자, 시험에는 굉장히 많이 나와요. 최근에 계속 나왔어요. 몇 년 동안. 작년, 재작년, 그전년 계속 나왔는데, 올해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워낙 자주 나오던 내용이기 때문에, 얘만 계속 낼 수는 없으니까. 그죠? 세율 잡으겠습니다. 자, 세율은 어떻게 되냐면, 일단 세율 그러면, 얘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표준 세율, 이게 있고, 또는 중과 세율이 있어요. 표준 세율과 중과 세율이 있어요. 자, 일단 얘는 이해하려면, 이게 세법이 개정된 거예요. 이게 2011년도에 개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개정이 된 배경을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 그나마 이해가 됩니다. 자, 보겠어요. 2010년도까지는 세금을 어떻게 냈냐면, 취득세 따로, 등록세 따로 냈습니다. 2010년도까지는. 자, 그러면 만약에 내가 1억 원짜리 부동산을 취득했다. 그럼 세금 내겠죠? 자, 어떻게 냈어요? 취득세 따로, 등록세 따로. 자, 그럼 취득세를 1억 곱하기 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얼마? 200만원. 이렇게 계산하고요. 등기할 때 등록세 따로 냈겠죠? 이때는 1억 곱하기 얘도 매매는 2%였거든요. 그럼 얘도 200만원. 이렇게 갔습니다. 그 다음에 얘만 내면 안 되죠? 또 뭐 냈겠어요? 부가세 냈겠죠? 부가세? 그죠? 부가세. 해서 얘는 농어촌 특별세 10% 내고 얘는 지방교육세 20%를 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20이고 얘는 얼마예요? 40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됐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냈더니 이제 2010년도까지 이렇게 세금을 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물어보겠습니다. 얘가 취득세고 얘가 등록세 한 거죠? 자, 쳐다보고 얘기한 거예요. 오픈북이니까 편하게 대답하시면 돼요. 자, 취득세는 얼마다? 취득세. 오픈북인데 왜 멍 때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고 눈 뜨고 얘기하는 건데. 취득세 얼마? 220? 200만 원입니다. 취득세 200만 원.
얘는 부가세 아니면 얘는 취득세고 얘는 취득세 아니죠. 얘는 농어촌 특별세라고 눈 뜨고 있고 농이라고 돼 있고 지라고 돼 있고 얘가 취득세입니다. 등록세는 얘가 등록세고요. 이거는 부가세입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만약에 시험에 취득세는 이라고 물어봤을 때 이 상태에서 220 그럼 틀리는 거예요. 그죠? 취득세 및 부가세 학비액은 그럼 220. 왜냐면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틀리고 맞는 게 참 그런 개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가세를 의뢰에 붙이니까 그냥 취득세 얼마니 그러면 그냥 220 그렇게 습관적으로 하면 문제를 틀리는 겁니다. 얘가 18일인가 시험에 개정되기 전에 등록세 문제 이런 게 나왔어요. 등록세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등록세만 물어본 거잖아요. 근데 문제가 이렇게 됐어요. 주택인데 신축을 했대. 근데 신고가액이 1억이고 시가표준액이 8천만 원이래. 이렇게 기출 나왔어요. 그럼 뭐 거는 거야? 등록세는 구했어요. 자, 이때 당시 그러면 개정되기 전이니까 신축을 하게 되면 등기를 무슨 등기라냐면 소유권 보존등기랍니다. 그럼 보존등기 세율이 0.8%였어요. 지금 이제 통합이 됐지만 자 그러면 과세표준 얼마겠어요? 신고가 1억이고 시가표준 8천이면 과표는 얼마 가게요? 1억이죠 1억. 신고가의 원칙이니까 얘도 신고가이니까 얘보다 높으니까 이걸로 가겠죠. 자 그러면 계산은 간단하죠? 1억에 0.8% 그러면 80만원. 정답? 정답 몇 번? 정답 이제 1번 40, 2번 44 이렇게 됐어요. 3번 80, 4번 88만원, 5번 100만원 이렇게 났어요. 정답 몇 번이에요? 3번이잖아요. 그냥 풀면 돼요. 근데 이 3번을 쓴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왜? 일단은 이제 아까처럼 부가세를 생각하신 분들은 80만원 나왔어. 그러면 일단 부가세 부치하죠. 자, 부진다 쳐봐. 그러면 지방교육세 20% 아니에요. 그럼 80에 20% 얼마야? 16만원. 96만원이잖아. 있어 없어? 없잖아요. 없으면 본인 생각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잘못됐다고 생각하긴 한 거예요. 뭐라고? 아, 내가 생각을 잘못했다. 뭐? 부가세가 10%인 것 같다. 아, 그렇게 설득을 하니까 어? 답이 딱 나온 거예요. 10%니까 8만원이니까 88만원. 오, 88만원. 이거 쓰고 굉장히 뿌듯해하는 거죠. 자, 요 40은 3번 잘 풀었어요. 80을 해놓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쓸다 오, 깼다 가면 큰일 날 뻔했네. 왜? 이때 당시 뭐가 있었냐면 주택을 유상거래, 매매 등으로 취득하면 50% 경감이라는 규정이 있었어요. 50% 경감. 얘는 경감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신축은 안 돼. 왜? 매매만 된다니까. 근데 이제 이걸 딱 보고 주택이 큰일 날 뻔했네. 1번. 얘는요? 88 써놓고 이것도 잘못했는데 또 거기다가 50% 경감 44. 이 다 이러고 있네. 얘는 뭐겠어요? 얘는 1억에. 2% 곱해서 2%. 그래서 얼마 났어? 200만원 나왔죠. 제가 50% 경감했지. 100만원. 막 다 뿌듯한 거야. 왜? 문제를 계산해서 다 나온 거죠. 계산해가지고. 자, 제일 잘 푼 사람을 얘기해 준. 제일 잘 푼 사람. 8천만원. 얘는 시작과 동시에 틀렸어. 시작과 동시에 틀렸죠? 그리고 얘도 틀렸어. 됐어요? 50% 경감 80. 얘가 1등이야, 얘가 1등이야. 얘는 다 틀리고 답만 맞았어. 이 사람이 제일 훌륭한 거잖아요. 그죠? 왜? 다 틀리고 답만 맞았잖아. 이것도 틀렸고, 이것도 틀렸고, 얘도 틀렸고, 경감도 안 되는데, 깼더니 40, 3번하고 되게 뿌듯, 이 사람만 맞았어요. 도대체 그럼 이게, 이 문제 자체가 너무 단순한 문제고, 사실 이 정도 수준의 문제면 계산 문제 치고는 거의 맞으라고 낸 문제입니다. 계산 문제 매일 어렵게 나오다가, 이건 서비스를 한번 맞아라 하고 기살리려고 낸 건데, 이거를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문제인 거예요. 문제가 맞으라고 단순하게 나오는 것들을 개념을 확실히 이해를 못하는 거죠. 나는 이만큼 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막상 보면 그 설명을 그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문제를 틀려버리는 거죠. 그러면 어려웠을리면 말도 안 해요. 이건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우리가 보통 얘기를 취득세, 등록세, 부가세 노상한단 말이죠. 근데 취득세가 얼마니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부가세 포함해서 220, 등록세 얼마니 그럼 240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문제를 틀리는 거죠. 그 문제를 취득세를 물어봤느냐, 취득세 및 부가세를 물어봤느냐, 그에 따라서 내용이 질문이 다르면 내용이 달라지는 거죠, 답이. 그죠? 그런 걸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얘가 토탈해서 그러면 부가세 포함해서 취등록세 다 합해서 얼마를 낸 거예요? 460만원을 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법이 이렇게 된 거죠. 야, 어차피 부동산 취득하면 이 등기할 때 세금 등록세 내야 되니까 이걸 따로따로 내지 말고 한꺼번에 내라. 바뀌었어요. 그래서 얘가 일일이 합해진 거예요. 등록세가. 그래서 이름이 뭘로 바뀌었어요? 취득세.
자, 그러면 1억에 세금을 어떻게 내라는 거? 이거 두 개 합해서 한꺼번에 내라는 얘기죠. 4%. 그럴만하여 400만원.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 2%, 2%, 200, 200, 4%, 400. 똑같죠?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 개정되기 전과 개정 후 세율은 같다, 틀리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따로 내던 걸 한꺼번에 내는 것 뿐이에요. 그것만 바뀐 거야. 그러면 얘가 지금 얼마가 나와야 되는 거야? 460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왜? 똑같아야 되니까. 그럼 이게 400이니까 나머지 60이 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 부가세가 요 농어촌 특별은 원래 취득세 붙은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얘가 일리 합해졌잖아요. 그럼 얘는 따라와야 돼? 안 따라와야 돼? 따라와야죠. 얘가 안 따라오면 40만 원이 비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얘가 따라왔어. 그래서 우리가 취득세는 부가세가 두 개인 거예요. 근데 배울 때 두 개 있잖아요. 농특세 10%, 지방교육세 20%. 얘가 이몽룡이고 얘가 방자예요. 그럼 얘 누가 있어? 춘향이. 춘향이가 이돌이랑 결혼해서 결혼해가지고 얘는 합혀서 하나가 됐어요. 그러면 춘향이가 가면 누구 따라가야 돼? 향단이 따라가야지. 향단이. 이거 향단이요. 근데 얘네 둘이는 뭐요? 결혼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춘향이랑 몽룡이는 결혼해서 하나가 됐는데 얘는 뭐요? 그냥 따라온 거죠. 그래서 여전히 뭐요? 농특세 10%, 지방교육세 20%에서 부가세가 두 개인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여기서 꼭 기억할 것은 개정 전후 세율은 같다. 여기 이걸 초점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막 되게 복잡해진 거예요. 중과세 파트가. 자, 그럼 보세요. 이게 통폐합 됐다 그랬잖아요. 근데 등록세가 2장에 있습니다. 등록세가. 2장에. 그럼 합해졌는데 왜 2장에 등록세가 있느냐? 자, 여기서 또 하나 기억할게. 이 취득세가 이렇게 합해졌죠. 등록세가. 근데 등록세가요. 전체가 합해진 게 아니라 요것만 합해진 거예요. 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등기만 합해졌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취득과 관련이 없는 애들은 여전히 어디 있다는 거예요. 등록세 남아있어요. 예를 들면 전세권. 전세권 등기는 부동산 취득했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죠. 전세권은 내가 집을 샀기 때문에 전세권 등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남의 집이 뭐예요? 내가 전세를 들어가는 거지. 그러면 저당권 설정이나 가등기, 가압류, 지상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다? 부동산 취득과 관련이 없는 등기죠. 얘네들은 뭐예요? 그냥 남아있는 거야. 그리고 면허세라는 게 있어요. 면허세. 그 면허세 두 개를 합해서 등록 면허세 해가지고 2장에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것만 통폐합이 된 거다. 그죠? 그러면 개정된 게 취득세 있죠? 이 취득세 세율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딱 하나. 2%. 그러니까 취득세는 오로지 온리 세율이 하나예요. 2%. 이게 무슨 얘기예요? 매매건, 상속이건, 증여건, 원시건 무조건 취득세는 2% 하나 냈다는 거죠. 근데 등록세는 다 틀렸어요. 매매는 2%, 그다음에 농지는 1%, 상속은 0.8%, 농지는 0.3% 다 틀려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표준세율이 종류가 많은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옛날 등록세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표준세율이 지금 현재 배운 이 표준세율은 뭔 거예요? 과거에 뭐하고 뭐가 합해진 거야? 취득세와 등록세가 합해진 거겠죠. 자, 그럼 이거 나오면 하나 더 기억할 건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100분의 50 범위에서 뭐가 가능하다?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요거는 세율 파트 나올 때마다 나와요. 예, 등록세, 재산세마다 요 말이 나와요. 시험에도 자주 툭툭 나와요, 지문이. 근데 이것도 잘못 이해하면 틀릴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매매가 표준세율이 4%잖아요, 지금 아까. 그죠? 이걸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얼마 범위에서? 50%. 그럼 4% 반절이면 몇 퍼센트예요? 2%. 2%를 가, 더하거나 감. 빼거나 이 뜻입니다. 그럼 더하면 6%, 그죠? 빼면 2%잖아요. 그럼 이 범위에서 세율을 조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얘는 도세이기 때문에 강원도는 뭘 정하면 돼요? 강원도 조례로 정하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강원도 의회에서 야, 우리 강원도는 얼마? 5% 하자. 그러면 이렇게 바뀌어버리면 강원도의 모든 부동산 취득하면 세금을 5%를 내야 됩니다. 그럼 지금이라도 하면 가능한 거죠. 오늘 통과됐다 그러면 강원도만 5% 걷는 거예요. 아니면 낮출 수도 있어요. 3%. 그러니까 이 범위에서 가능하다. 이게 조정이 가능하다. 근데 실무적으로는 절대 안 하죠. 지금 강원도 지사가 누구예요? 원희룡? 누구예요? 최문순인가요? 아, 그죠. 최문순. 그 사장이던. 만약에 그 양반이야 뭐 정치에 크게 적이는 없지만 만약에 정치만 그거 하던 사람들이 많이 도지사하고 있는데 자기가 우리는 강원도는 5%를 하겠다. 이래버리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나는 요번 기회를 끝으로 모든 정계에서 은퇴하겠다. 그런 얘기죠. 왜? 만약 이렇게 했는데 최문순이가 만약에 강원도에서 국회의원도 한번 찍어주겠어? 야, 쟤 찍지 마. 저거 찍었다는 우리 죽는다 세금으로.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그럼 그 사람이 괜히 무리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낮추지도 않습니다. 왜? 세금을 낮출 필요가 뭐 있어요. 괜히 그러면 세수만 줄지. 그러니까 가능은 한데 전국적으로 아무도 저걸 건드리지 않습니다. 왜?
본인이 건드릴 이유가 저 같아도 안 건드리고 모두 건드려요. 그죠? 근데 법적으로 가능은 하다. 그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시험에 나올 때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취득세는 표준세율과 중과세율에 대해서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땡! 틀린 거죠. 왜? 얘는 안 돼. 근데 묻어가는 거예요. 묻어가는 거예요. 표준세율과 중과세 이렇게 묻어가요. 그러면 어떻게 있다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뒤에 50% 범위 가고 오, 맞았네. 또 이런다니까. 그러니까 제가 문제를 맞고 틀린 게 별거 아니라 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실수 안 하면 바뀌어가는 거예요. 근데 공부를 되게 열심히 했는 사람이 열심히 했는데 떨어진 사람 특징이 뭔지 아세요? 열심히 했는데 떨어진 사람들이 이 문자가 이렇게 상중하로 나눠 있잖아요. 난이도가. 그죠? 근데 떨어지는 사람 특징이 뭐예요? 공부를 이렇게. 이렇게 하는 사람은 떨어져. 되게 열심히 했는데 떨어져요. 왜? 얘는 되게 열심히 해도 점수를 못 맞아. 왜요? 얘 때문에 안 돼요. 얘가 왜 상위에요? 난이도가. 웬만큼 해가지고는 못 맞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죽으라고 했는데 찍어. 그러니까 얘네들은 못 맞추는 거예요. 왜? 이건 공부 안 해가지고 못 맞춰요. 이건 쉽죠? 근데 공부 안 하면 못 맞춥니다. 아무리 쉬워도.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떨어지고 이렇게 공부한 사람들은 얘보다 훨씬 쉽게 공부하고 느낌도 별로 그렇게 많이 한 것 같지 않은데 이 사람들은 합격할 수 있어요. 공부를 이렇게 맞춰가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이걸 다 한 다음에 여유 생기면 하는 거야. 그냥 어려운 거 맞추려고 할 필요 없어요. 뭐 어려운 거 맞춰도 뭐하게요. 그 맞추면 5점 주는 게 아니라니까. 시간만 가고 뭐 맞춘다는 확률도 없는데 이렇게 공부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하라는 게 뭐예요? 지금 말씀드린 아까 개념을 정확히 이해해서 개념만 이해하면 자동으로 맞출 수 있는 문제를 틀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아까 등록세 같은 경우 개념 잘못 이해해서 하나 틀리면요. 하나 차이로 떨어진 사람은 막말로 그게 그 문제 맞췄으면 합격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큰 거예요, 이 문제 하나가. 그러니까 쉬운 걸 절대 틀리면 안 돼.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표준세를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죠. 매매 등. 하면 사율이, 세율이 4%. 그죠? 근데 농지를 취득하면 1000분의 33%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상속받으시면 2.8%를 내야 돼요. 근데 농지를 상속받으시면 2.3%를 내시면 돼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증여받으시면 3.5%. 비영리사업자 가 증여받으면 2.8%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원시취득. 원시취득은 소유권 보증등기 하는 거죠. 2.8%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마지막 각종 분할. 공유물, 합유물, 총유물 분할 등은 2.3%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게 이제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될 표준세율인데 시험에 최근에 계속해서 얘가 나왔는데 세율 파트가 나오는데 이게 여기서 세 번 나왔어요. 작년 시험도 여기서 나왔어요. 이걸 냈다는 얘기는 9구단 낸 거하고 똑같네요. 9구단. 그러니까 작년 시험이 세법이 쉬웠던 이유가 세율을 이런 걸 냈어요. 이거 맞으라고 낸 걸 맞으라고. 이거는 뭐 기본 상황이죠. 근데 만약 올해 시험에 나온다. 그럼 얘가 최근에 세 번이나 나왔기 때문에 이걸 또 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만약에 세율 파트 낸다면. 그러면 중과세가 나오죠. 중과세. 그럼 중과세가 나오면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입장에서는 세율이 안 나오는 게 좋은 거예요. 올해는. 올해는 야 그동안 계속 나왔으니까 올해는 쉬어라.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올해는 또 안 나올 수도 있으면 왜? 막 계속 지금 막 2010, 11, 12, 13, 14, 15, 16 계속 나왔거든요. 개정되고 나서 계속 나온 거예요. 세율이. 그렇죠? 작년까지 출제가 됐죠. 얘는 알고 가야 되나 아무리 그래도. 자 보세요. 그러면 이게 보면 그러면 얘가 지금 취득세하고 등록세 합해진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취득세는 아까 몇 프로라고 했죠? 세율이 하나밖에 없었다 했죠. 몇 프로? 2%. 그러면 얘가 취득세하고 등록세 합한 거니까 여기서 2% 빼주면 나머지가 뭐겠어요? 개정 전 등록세 세율이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개념을 이해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뒤에 가서 또 뭐 어쩌고저쩌고 나면 아 이게 이 얘기구나 그렇거든요. 그럼 얘는 왜 4%겠어요? 취득세 2%? 등록세 2% 냈다는 얘기죠? 얘는요? 취득세 2% 내고 등록세는 1%만 냈다는 얘기네요. 그죠? 그런 얘기잖아.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왜 농지는 2.3%예요? 취득세 2% 내고 등록세는 0.3% 냈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두 개 합해서 이제는 2.3%, 두 개 합해서 3% 이렇게 돼 있다는 거야. 그걸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 농지 있죠? 여기 농지. 매매는 농지가 3%. 상속도 농지는 세율이 낮죠? 자,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아버님이 여러분한테 오늘 집에 갔더니 집 저쪽에 있는 농지를 증여해 주겠대. 증여. 농지를 증여를 해준대. 근데 조건이 뭐예요? 네가 아무리 그래도 이걸 받아가려면 사람이 뭐라도 해야 되니까 이거 받으면 세금 내야 되니까 취득세 세율이 얼마인지 맞추면 증여해주고 못 맞추면 다음 기회에 받아가. 이렇게 써. 맞춰야 되는 거죠. 왜 농지 받으려면 증여를. 자 아버지가 여러분들 지금 농지 증여해 준 농지를 자 취득세 내야 되죠. 세율 몇 퍼센트입니까?
땡, 다, 이제 못 받아. 끝났어, 끝났어. 왜 아버지가 이제 공기를, 왜? 말을 하자마자 얘기했으니, 얘기 안 했으니까, 다음 기회에 이렇게 하겠죠. 자, 다시 기회를 주겠습니다. 아버지한테 농지를 증여받으면 취득세율이 몇 퍼센트일까요? 내가 말했죠. 묵비권은 무조건 틀리는 거라고. 언제까지 그 변호사 와야지 얘기할 거예요. 그럼 본인이 얘기를 해야지. 3.5%입니다. 자, 얘네들은 농지가 저율인데, 여기는요, 농지가 아니라 이게 뭐냐면, 비라고 써있잖아요. 이게 뭐야? 비영리 사업자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증여는 무조건 비영리 사업자가 받으면 2.8%인데, 비영리 사업자 아닌 사람은 뭘 받든 얼마? 3.5%. 그럼 저하고 여러분은 비영리 사업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여러분은 뭐 생각하면 돼? 증여 받았다 그러면 농지건 주택건 신경 쓸 거 없는 거야. 무조건 몇 프로? 3.5%인데, 3.5%. 이해가시죠? 그럼 부가세 포함하면 4%를 내야 되는 거야. 그 이런 게 있잖아요. 왜? 남편, 그죠? 남편이 단독명의 주택을 갖고 있어. 그죠? 근데 그걸 부인하고 공동명의를 한다. 그럴 수 있죠. 갑자기 남편이 무슨 말을 물었는지 갑자기 저한테 보여주겠다는 거. 공동명의를 해줘요, 주택을. 그러면 여러분 입장에서는, 여자 입장은 좋을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그게 좋은 게 아니라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왜? 뭐가 발생해? 공동명의는 세금이 발생하세요. 그럼 만약에 뭐, 예를 들면 뭐 3억짜리 주택을 공동명의 한다. 그럼 50% 지분 주는 거죠? 그러면 세금을 어떤 걸 내야 됩니까? 지금 3억짜리 주택 단독명의인데 부부 공동명의를 바뀌어. 그럼 세금이 어떤 세금이 발생해? 증여세가 발생하죠, 일단. 왜? 50%를 남편 걸 부인에 주는 거잖아요. 그럼 증여한 거죠? 그럼 세율이? 증여니까? 증여세를 내야 돼, 증여세. 일단 증여세. 근데 증여세는 다행히 부부지간은 6억까지는 10년 합산해서 공제받아요. 그럼 1억 5천 주는 거니까 세금은 안 내, 증여세는. 근데 뭐는 내야 돼? 취득세를 내야 됩니다. 그럼 1억 5천이면 부가세 포함이 4%면 600만 원, 600만 원. 그죠? 600만 원, 그러면 그냥 내가 공동명의 해줄게. 그럼 왔다가 갔더니 600만 원 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왜 합니까? 살 때, 살 때, 공동명의는. 처음에 취득할 때는 어차피 세금이 똑같잖아요. 그죠? 그때 해버려야지 중간에 하게 되면 세금이 추가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래, 공동명의 해. 말이 쉬운 게 아니라 다 돈 들어가는 일이에요. 돈 들어가는 일. 그죠? 증여는 무조건 3.5%. 자, 그렇게 주시면 됩니다. 자, 요게 표준세이다. 그런 얘기죠. 자, 규정 볼까요? 81페이지. 7번 세율. 1번에 표준세율 그랬죠? 1번 표준세율.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 세율을,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단, 표준세율에만 적용되며 중과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표준세율 가감조정은 누구만 된다? 표준세율만, 중과세율은 안 된다. 그런 거죠. 자, 부동산 세율은 지금 제가 한 게 거기 박스에 정리되어 있어요. 뒷장 넘어가면 그 맨 위에 박스 하나 있죠? 거기 보면 주택 나오죠, 주택. 그죠? 자, 주택은 뭐라고 돼 있어요? 6억 이하는 1%. 6억 초과, 9억 이하는 2%. 9억 초과는 3%만 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이 아파트를 이번에 1억짜리 분양받았어. 그럼 취득세 세율이 얼마다? 1%. 6억 이하짜리. 그죠? 7억짜리 받았다 그러면 2%죠. 10억짜리 취득하면 3%만 됩니다. 원래는 매매가 몇 프로예요? 4%인데 뭐만? 주택의 경우 매매 등은 예외다 그런 얘기죠. 그건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되죠. 그 세율이 낮죠. 그러니까 주택은 혜택을 주겠다 그런 뜻. 세율을 낮춰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6억 이하는 1%였죠? 자, 주택인데 5억짜리에 자, 매매를 받거나 상속 있어요. 맞춰보세요. 자, 세율 몇 프로? 6억 이하는 1%는 6억 이하는 얘는요? 28%죠? 얘는요? 이렇게 된 거죠? 왜 그래요? 주택인데 왜 얘는 이렇게 가요? 주택인데 왜 6억인데 얘만 1%고 얘는 이걸로 가요? 얘도 주택이잖아. 그죠? 유상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 2%, 3%는 매매 등 유상거래만 1%, 2%, 3%예요. 그럼 유상거래 아닌 것들은 다 원래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속 증여는 무상이고 얘는 원시 취득이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1%, 2%, 3%하면 안 되는 거야. 무슨 말 이해가시죠? 이걸로 가는 걸로. 매매 등만 가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보세요. 이걸 낮춘 이유가 있어요. 정부에서 매매가, 부동산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정부에서 야 내가 부동산 경기를 좀 좋게 해야 되겠다. 그럼 여러분 부동산 경기가 좋다는 얘기는 부동산 매매가 많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판단할 때 막 땅, 야 이번에 부동산 경기가 좋아져 토지 거래가 너무 많이 돼. 이건 아니잖아요. 주로 뭘 가지고 판단해? 주택이죠. 특히 아파트죠. 그러니까 아파트 거래가 많이 되면 경기가 좋으면 아파트 거래가 많이 되고 경기 나쁘면 주택 거래가 안 된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주택 경기 활성화를 하려면 뭐가 매매가 많이 돼야 돼? 주택이 거래가 많이 돼야 활성화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금이 부담이 가면 내가 어떻게 해주겠다. 세금을 낮춰줄 테니까 매매를 많이 해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1%, 2%, 3% 낮췄어. 근데요 상속을 낮춰준다고 해서 매매가 많이 되는 거 아니에요. 거래가 많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번 기회에 빨리 돌아가시라고 그래요. 아버님한테 이번에 세율이 낮춰졌으니까 조금 상속하셔야 되니까 얼른 돌아가세요.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뭐가 많이 돼야 돼? 매매가 많이 돼야 되는 거지. 그럼 얘만 낮추면 파는 사람이 안 팔아. 왜? 양도세 내니까. 그럼 걔가 안 팔아버리면 이거 낮춰봤자 매매가 안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누구도 낮춰야 돼. 양도세도 낮춰줘야죠. 당연히 낮춰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도세 세율에 가면 뭐가 나와요? 주택은 1년 미만 보유하면 원래는 50%인데 니네는 40%. 그리고 니네 1년만 채우면 누진세율로 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밥을 같이 바꾼 거죠. 취득한 사람도 세율을 낮춰주고 파는 사람도 양도세를 똑같이 낮춰줘. 그래야 뭐가 된다? 거래가 많이 된다. 그래서 매매매매 되는 거예요. 이런 것도 만약에 대충 외우면 1%, 2%, 3% 외우면요. 주택이라 꽂혀있으면 6억 이한 주택은 1%라 꽂혀있으면 분명히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5억짜리 주택을 상속받으면 얼마니? 그럼 1% 한 사람이 있다니까. 분명히 있다니까. 그래서 틀린 사람이 있다니까. 근데 내가 여러분이 거기에 해당이 되면 안 되는 거야. 그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이거 대충 보면 분명히 이런 사람이 있어요. 대충 보면 이거 다 1%. 5억이니까 1%, 1%, 1% 이렇게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아니에요. 그죠? 그거 조심하세요. 거기에 매매등만 된다. 자, 보시죠. 자, 세는 그거 조심하시면 되고, 나머지 오른쪽 2번에 부동산 외 취득의 세는 풀거 없어요. 괜히 시험에 안 나와요. 그렇죠? 부동산 아닌 건 신경 쓸 거 없고. 자, 그러면 이제 84페이지 중과세 관한. 아, 요게 이제 어려웠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가 조금 약간 어색하죠? 중과세율. 이렇게 됐어요. 자, 중과세는 다섯 개가 있어요. 취득세는 중과세가 다섯 개 있는데, 아,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사치성 재산입니다. 사치성 재산. 여러분, 이 사치성의 뜻이 뭐겠어요? 일반적인 제가 부동산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네가 일반 부동산이 아닌 사치성 재산 부동산, 즉 요트 같은 걸 산 거죠. 요트. 배를 산 거예요. 배를. 고급 선박. 배. 배를 샀다 했는데 자기 집에 배 있대. 그래서, 어, 그러냐고 내가 친하게 지내려고. 얼른 속으로. 어, 친하게 지내. 그랬더니 뭐래? 배 이름도 있대. 뭐라 그래? 신고배래. 그래서 순간 나는 그래서 장황해가지고, 아, 배가 원래 이름이 붙어있잖아. 배 이름에 무슨, 그래서 그래서 신고, 이름이 신고배라는 줄 알았어. 그때 알죠? 뭔지 알죠? 참 어처구니없잖아 내가. 먹는 배, 먹는 배, 신고배. 그, 돌아버리는. 그거 사면 사치성이요? 아니죠. 자, 그럼 이 사치성을 샀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능력이 있으니까 이걸 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세금을 낼 능력도 많다는 뜻이니까 너는 세금을 많이 내라. 그래서 뭐를 해? 중과세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뭘 기억하시냐면, 사치성 재산 딱 다섯 개가 있어요. 얘는 무조건 기억을 해요. 제목을. 별장. 골프장. 그 다음에 고급 오락장. 고급 선박, 이렇게 돼. 고급 선박, 고급 주택. 고급 선박, 고급 주택.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다섯 개를 뭐라고 한다? 아, 사치성, 재산. 그런 거. 얘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별장, 골프장, 고급 오락장, 고급 선박, 고급 주택. 이렇게 해서, 아, 별골 오선주. 이렇게 돼. 별골 오선주. 별장. 골은 뭐라고요? 골프장. 오는? 고급 오락장, 그죠? 그 다음에 선은 고급 선박, 주는 고급 주택, 그래요. 어,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별꼴 5선주 외우는데, 그냥 외우고 고급 별꼴 5선주, 5가 뭐니, 몰라, 이러면 안 된다 했죠? 제가 그 국수공판상 할 때 설명드렸죠? 앞잡다고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올해는 간다 했잖아요, 외우면. 그죠? 외우면 올해 간다 했잖아요. 제가 그 얘기했나요? 우리 저 학교 다닐 때, 아, 중학교 다닐 때 농업을 배웠어, 농업. 그니까 농업이니까 시골에 농업 배우면 농업 뭐 배워요? 돼지 임신기간 막 이런 거 외워요. 맨날 돼지 임신기간 150일 막 이런 거 외워요. 114일 뭐 114일이지? 114일 150일 뉘에 고치 뭐 몇 도에서 온도가 뭐가 되고 뭐 나무 이름 뭐 이런 거 외워요. 막 배 품종 돼지 품종 막 이런 거 외워요. 돼지 빠크셔 요크셔 랜드레이스 두룩저 이게 돼지 품종이에요. 뭐 이걸 외워. 근데 새로 오는 게 나무 이름이에요. 나무 이름. 근데 우리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제가 지금 30년 넘었죠. 훨씬 됐는데 그때 선생님이 이런 걸 외웠어요.
오! 갑자기 선생님 말해. 자, 이거 외운다? 그럼 찾아봐요. 어, 아가씨 참 미인이군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왜 속으로, 왜 이래? 그러는 거예요. 그 이거, 오, 아가씨! 참 미인이군요. 뭐, 여러분 얘기를 하는 건데, 효하지 마세요. 그렇죠? 오! 오, 우류나무. 아카시아 나무. 참나무, 미류나무예요. 이걸 외우는 거야. 오, 아가씨 참 미인이군요. 뭐, 두목백인가 뭐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지금도 안 잃어버려요. 왜냐면, 이때 당시, 중학교 3학년 때니까 막 이성에 굉장히 관심 많을 때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때는 순진해가지고 뭐, 그죠? 우린 남녀공학이 있는데 막 여자들 막 이렇게 쭉 서있으면 신의 생활, 과피 지나가지도 못해. 막 여자 뭐 했으면 막 이렇게 하고 지나가요. 그럴 때죠. 그죠? 여자들은 남자가 많은데 지나가는데, 남자들은 여자 많이 있으면 혼자 못 지나가요. 그 여자가 그냥, 여자가 그러니까 뻔뻔한 거예요. 막 그냥. 여자도 남자 잔뜩 보이는데 가운데 막 지나가. 막 뭐냐, 이게 약간 수준보다 하는 듯해서 즐기면서 막 지나가. 즐기면서. 남자들은 못 지나가요. 남자는 삥 돌아가죠. 근데 이거를 막 이렇게 하니까 이때 당시 그 CF가 유명한 CF가 있었어요. 아카시아 껌 선전하는 아름다운 아가씨 어찌 그리 예쁜지요. 오 아카시아 껌 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여기 매치가 된 거죠. 오 아가씨 알죠? 몰라요? 몰라? 이건 알죠? 12시에 만나요 브라보콘 둘이서 만납시다 브라보콘 짝꿍 데이트 에테 브라보콘 그죠? 어 이게 다 이때 있던 거죠? 연식 되신 분들은 알고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얘가 그렇게 외워가지고 하니까 지금도 저는 안 잃어버려요 진짜. 이건 뭐 제가 기억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요 생각이. 오 아가씨 진짜 미인이군요. 그 선생님도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지금 몇십 년 됐는데 지금 뭐 옛날에 잠깐 얘기 들으니까 저기 교직 은퇴하시고 지금 뭐 시인 되셨다고 돼. 시인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중학교 동창회들 어디 밴드도 올렸어요. 선생님 만났대 누가. 근데 거기다 시인 해가지고 막 책 이렇게 씻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딱 해가지고 올려놨더라고, 그죠? 연세가 지금 드셨죠? 이제 한 70 안 되셨나? 그런데. 근데 아직도 막 정정하시더라고요, 얼굴 보니까, 그죠? 지금 몇 년 얘기입니다. 근데 아직도 기억이 나죠? 그러니까 정확한 게 중요해요. 오가 뭐요? 고급 오락장에는 고급 선박, 얘는 고급 주대. 이건 공통이에요. 전국 공통. 다 이렇게 가리켜. 그러니까 오선주씨, 오선주. 이름이 오선주야. 근데 성격이 안 좋아. 별꼴. 호가 별꼴이라니. 아유, 저 별꼴이야. 뭐 상관이 성격 안 좋다는 얘기잖아요. 자, 이 다섯 개가 뭐다? 사치성 재산입니다. 자, 문제는 이제, 얘를 중과세 어떻게 하니가 문제죠. 자, 이렇게 갑니다. 표준세율에. 자, 표준세율이 뭐예요? 저거. 그죠? 여기다가, 이렇게 나와요. 중과 기준세율. 그죠? 중과 기준세율 했어요. 중과 기준세율의 이거에 100분의 400을 해서, 맞나? 이거를 합한다. 이렇게 됐어요. 표준세율에 중과 기준세율 100분의 400을 합한다. 복잡하죠? 자, 일단 이거나 뭐 꼭 기억할 게 이거죠. 이 용어를 꼭 기억해야 돼요. 중과 기준세율. 이게 뭐예요? 중과세할 때 기준이 되는 세율이다 해서 얘들이 임의적으로 만든 거예요. 이게 얼마를 얘기하냐면 1000분의 20을 말해요. 몇 퍼센트? 2%를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취득세하고 등록세에서 뭐라고 나오면 중과 기준세율이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몇 퍼센트를 말하는 거다? 2%를 말한다. 그러니까 2010년도까지 이게 없던 내용들이에요. 근데 얘네들은 2011년도 개정되면서 얘를 갖다가 다 만들어낸 거예요. 자, 그럼 이걸 그대로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중과 기준세율이 몇 배? 네 배란 뜻이잖아요? 100분의 400이니까. 그럼 몇 퍼센트를? 8%.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저 사치성 재산 취득하면 표준세율에다 몇 퍼센트를 더해서 중과세한다? 8%를 더해서 중과세를 하겠다. 이 뜻이네요. 이해가시죠? 자, 그럼 보세요. 한번 예를 볼게요. 만약에 별장을 매매로 샀다. 매매로. 자, 그러면 세율이 어떻게 되나 보겠습니다. 자, 매매면 표준세율이 얼마입니까? 매매. 4%. 농지 아니니까 4%죠. 별거 아니에요. 4%. 더하기 8%. 이기죠. 얼마? 12%. 그러니까 이런 별장을 매매로 사면 12% 세금을 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1억짜리 별장을 매매로 샀다. 그럼 세금이 1200만 원인 거죠. 이해가시죠? 그거 장난 아닌 거죠. 그러니까 중과세가 되는 거 맞죠? 자, 별장을 만약에 상속받았다. 그럼 어떻게 돼요? 2.8%에다가 8% 산다. 그죠? 그러면 10.8%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겠다는 거죠. 이게 이 말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이런 거죠. 그럼 얘가 12%가 나오고요. 얘가 10.8%가 나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개정되기 전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따로따로 낼 때 그 두 개를 합한 게 이렇게 나왔었던 얘기죠. 자, 그럼 보세요. 얘가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면 과거에 취득세와 등록세 있잖아요. 그러면 사치성 재산 취득하잖아요. 그럼 무조건 취득세만 중과세 했어요. 취득세만 5배 이렇게 됐어요.
그럼 여러분, 취득세가 다섯 배라는 얘기는 취득세 수익이 하나밖에 없었다 했죠? 몇 프로? 2%. 그럼 몇 프로야? 10%. 그러니까 별꼴 5선주를 취득하면 어떤 식으로 취득하든 취득세는 무조건 몇 퍼센트를 내? 10%. 그럼 얘는 취득세 10% 내고 등록세 중과세 안 했어요. 그럼 매매니까 얘는 몇 프로 냈어? 2%. 12%잖아. 얘는 왜 10.8%겠어요? 취득세 10% 내고 무조건. 그죠? 그리고 등록세는 저기 보면 상속에 2.8%라고 돼 있죠? 저게 2.8%면 저기서 취득세 2% 빼면 뭐가 남아? 0.8%. 걔가 뭐요? 과거 등록세 시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얼마나 했다는 거예요? 등록세 0.8%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저기서 2% 빼면 뭐가 남는다 했어? 등록세 남는다 했잖아. 그러니까 그걸 아까 알아야 얘가 0.8%인지 아는 거 저거 보고. 그러니까 얼마나 했어? 10.8%.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걸 만든 거예요. 용어가 도저히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만들어낸 거예요. 중과 기준세라는 말을 만들어 놓고 그거에 4배 이렇게 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입이 안 붙죠. 그러니까 당연히 처음 볼 때는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거는 뭐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저도 처음 개정되고 공부하고 이거 가르치는데 첫 수업 하는데 버벅거리고 있는 거예요. 왜? 입이 안 붙어요. 뭐 저희들도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개정된 거는. 열심히 하고 갔는데도 엉뚱히 막 하면 이게 안 붙는 거예요. 근데 하다 보면 돼요. 표준세율에 중과 기준세를 100분의 400을 해서 합한세율로 간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치성. 일단 제일 기본은 뭘 기억해라? 사치성은 별꼴 노선주 다섯 개인데 이런 식으로 중과세가 된다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중과세가 얘 말고 또 있습니다. 과밀 억제 권역 내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 이렇게 있고요. 또 과밀 억제 권역에서 법인의 본점과 주사무소, 주사무소, 사업용 부동산 지도 이렇게 되세요. 그리고 여기 또 대도시 내에서 공장을 신증설 이렇게 되고 여기도 대도시 내에서 이렇게 되세요. 딱 봐도 복잡해 보이죠? 설립, 설치.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일단 이렇게 다섯 개인데 나누면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요렇게 되고 이렇게 돼요. 자, 2번하고 3번은 둘 다 뭐라고 돼 있어요? 과밀 억제. 여기는 대도시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보세요. 그럼 이 말은 2번하고 3번은 세율이 똑같다는 얘기고요. 4번하고 5번이 세율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근데 보세요.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과밀 억제 권역이라고 돼 있죠? 얘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수도권. 여러분, 우리가 수도권은 어디를 수도권이라고 그래요? 공법 배우셨죠? 어디가 수도권이야? 서울, 경기, 인천. 요 세 군데를 수도권 그래요. 근데 그 수도권 전체가 아니라 그 중에 어디? 과밀 억제 권역. 이게 이제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따르면 수도권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세 개의 권역으로 나눠요. 과밀 억제 권역, 성장 관리 권역, 자연 보전 권역. 그러니까 과밀은 이미 과밀화가 돼 있어 개발이 다 돼 있다는 얘기고 성장 관리 권역은 앞으로 개발을 하겠다는 얘기고 자연 보전 권역은 뭐겠어요? 거기는 개발 안 하겠다는 거지. 경기도 가평이나 청평 이런 데 이 근처는 자연 보전 권역으로 지정하는 거죠. 왜? 거기를 개발하면 안 되잖아요. 왜? 댐이 있으니까, 그죠? 이런 식으로 권역을 나누는데, 그럼 얘는 뭐예요? 더 이상의 과밀을 방지하겠다라고 지정한 지역이죠. 여기서 뭐 하겠다? 공장을 지면 중과세 하겠다. 그럼 여긴 대도시라고 돼 있죠? 잘 보세요. 공장 법인, 공장 법인이잖아요. 근데 얘는 과밀, 얘는 대도시 그랬어요.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대도시가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는 대도시 맞죠? 그러면 대전광역시에서 공장을 신증설하면 중과세가 되느냐? 아닙니다. 왜? 이 대도시는 뭘 얘기해? 과밀 억제 권역을 말합니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왜 얘는 대도시라고 돼 있느냐? 얘 있죠, 요거. 이 두 개는 원래 어디 뜬 거예요?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었던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개정되기 전에 2번하고 3번은 취득세는 중과세하고 등록세는 중과세 안 하고 그래서 취득세 있던 애들이고 얘네 둘은 등록세 있던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었던 애들이 왜 일리 온 거예요? 통폐합되면서 넘어온 거예요, 얘가. 그래서 원래는 3개 있었어. 취득세 3개. 요거 1, 2, 3번만. 근데 이 4, 5번이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등록세는 대도시 그랬어요. 왜? 얘하고 얘를 그냥 구분하기 위해서 취득세는 과밀 그렇고 등록세는 대도시 그랬어요. 그리고 밑에다 뭐라고 돼 있어? 여기서 말한 대도시는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을 말한다라고 돼 있는 거야. 결국 똑같은 거죠.
어쨌든 간에 두 개가 구분된다는 얘기는 2번, 3번은 취득세 중과세 있던 애들이고 4번, 5번은 등록세 있던 애들이 넘어왔다. 그래서 복잡해진 거예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개정되기 전에 어떻게 됐었냐면 얘는 5배 중과세, 취득세. 얘네 둘은 3배 중과세, 끝! 이랬었거든요. 근데 이게 통폐합되면서 복잡해진 거예요, 내용이. 그죠? 자, 그럼 중과세가 어떻게 되냐? 여기 있죠? 2번, 3번. 얘네들은 얘하고 딱 하나만 틀려요. 요것만 틀려. 2번, 3번은. 표준세율에, 이렇게 됐어요. 중과 기준세율에 100분의 200을 해서 합한다. 이렇게 됐어요. 그럼 얘는 몇 퍼센트를 더 한다는 얘기야? 4%, 4%. 그죠? 왜? 중과 기준세 2%니까 그게 2배잖아. 그럼 얘는 얼마? 4%만 더해서 중과한다. 얘는 8% 더해준 거고, 얘는 4%만 더해준 거지. 여기가 복잡해요. 여기 두 개. 이렇게 돼 있어요. 표준세율에 100분의 300에서. 이렇게 돼 있고, 여기다가 중과 기준세율에 100분의 200을 해서. 이거를 뺀다. 뺀다라고 그랬어. 복잡하죠? 그러니까, 그런 거, 여기서 반드시 어떻게 더한다고 더한다고 어떻게 가보려겠다. 여기 또 보내고 또 뺀다네. 그러니까 막 짜증나지. 이걸 딱 보고 처음 읽자마자, 여러분 지금 딱 듣자마자, 어, 그래, 뭔 얘기인지 알겠어. 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당연히 본 거야. 속으로 뭔 생각이 들어요? 이건 때려쳐야 되겠네. 여긴 나하고 안 맞네. 어, 안 맞으면 안 하면 되는 거야. 나하고 안 맞아. 그럼 안 맞는데 왜 이거래요? 말했죠? 하다 나하고 계속 어떤 거는 어렵지 않은데 계속 자기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요. 남들은 다 이해하는데. 그럼 걔는 나하고 사대가 안 맞는 거예요. 자기랑. 궁합이 안 맞는 거, 걔랑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과감하게 포기해야 돼. 그리고 신경 꺼야지. 그리고 다른 걸 찾아봐야 돼. 여자를 막 계속 따는데 여자가 나를 계속 싫어하고 다른 사람 다 줘. 나만 싫어해. 그럼 얘랑 나랑 궁합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럼 뭐요? 얼른 미련을 버리고 또 눈을 돌리면 또 많아. 근데 거기다 매달리다가 세월 가면 다시 눈 돌리면 기운 없어가 눈 돌려도 눈 돌릴 기운이 없는 거야. 왜 여기만 쳐다보면 목이 굳어가지고 이게 안 돌아가. 그럼 난 항상 평생 혼자 살아야 돼. 아, 봐봐. 지금 결혼했는데 첫사랑하고 결혼한 거 아니잖아요. 물론 남편하고 부인은 자기가 첫사랑인지 알지. 다 얘기를 그렇게 하니까 서로. 그냥 립서비스 하는 거 아니야. 우리 마이너라가 나한테 뭐라고 그래요. 우리 물어볼 거 아니야. 지나가는 말 술 먹다가 살짝 툭 친해서 자기는 옛날에 사귄 사람 없어? 그럼 뭐라고 그래. 우리 절대 안 넘어. 없어? 없어? 그러는 거야. 그러면 거짓말. 속으로 거짓말 있죠. 근데 뭐라 없어? 그 아는 거야. 왜? 그래 기분 좋고. 그건 내가 뭐야. 내가 왜 없겠어. 내 얘기하면 진짜 끝도 없다. 하나 얘기해줘? 하나 얘기해줘. 그럼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야. 그리고 와이프는 뭐라 그래? 그 말 끊으면서 나는 자기가 첫사랑인데 자기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거짓말이잖아. 말도 안 되지. 첫사랑 같은 짓을 한다. 그죠? 근데 그런 게 얘기해야 돼. 그냥 첫사랑이라고. 왜? 그래야 되는 거지 뭐. 근데 아니잖아. 이 사람 저랑 사귀다가 지금 할심없이 간 거 아니야. 이제 가다가 세월 가니까 이제 이러다가 위험하거든. 이러다 안 되겠다. 이러다가 서른 살 넘어간다. 이러다 이러면 옛날 어른들은요. 29 되면 너 30 되면 넌 사람이 아니다. 30 넘어가면 29까지는 여자라고 쳐. 여자라고 불러. 30 딱 되면 사람이라고 그래. 여자가 아니야. 성별을 안 따져. 그냥 왜? 30 넘어가 여자가 아닌 거. 그러니까 여자는 여자일 때 시집가다가 29에 막 보내고 그랬잖아요. 막 갑자기 선 봐가지고 막 3개월 만에 시집가고 왜? 해바뀌기 전에 가야 된다고. 옛날 그랬지. 여기도 있을걸? 얼떨결에 가가지고 그냥 코케가 지금까지 살고 있는 거지. 사기증 빨리 따라니까. 사기증 빨리 따고 이혼하라니까. 사기증 따고 이혼하면 됐지. 이게 좋습니다. 이 자격증이 그 생계를 챙길 수 있잖아. 그죠? 좀 절실함이 있어야 돼. 그러면 합격을 해, 절실함은. 근데 여러분 절실함이 없어. 왜? 이거 따두고만 안 따두고만 이러면 공부가 안 돼요. 나는 목숨 걸고 이거 따야 된다. 이걸 따야 내가 먹고 산다. 아니면 이걸 따야만이 내가 이혼할 수, 독립할 수 있다, 남편한테. 이런 비전을. 그러면 얼마나 열심히 하겠어. 그죠? 왜? 안 하면 일도 또 있어야 돼. 일도 또 살아야 되니까. 남자도 마찬가지잖아. 이걸 따야 우리 와이프하고 이혼한다. 그럼 막 억지거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거는 알고 가야 돼요. 왜냐면 지금 이제 다음 시간 내용을 공부할 거거든요. 그 내용은 되게 복잡해요. 내용이 좀 많아요. 근데 아무리 공부를 안 해도 이만큼 알고 가야 돼요. 왜냐면 얘가 시험에 나왔었어요. 안 나올 리가 없잖아요. 뭐라고 나왔냐면 이렇게 나왔어요. 다음 중, 그죠? 다음 중 표준 세율에 중과 기준 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는 게 아닌 것을 고르시오. 아닌 것을 고르죠. 뭐를 고르라는 거요? 사치성 재산이 아닌 걸 고르라 그런 얘기죠. 그럼 문제 너무 쉽죠. 별, 꼴, 오, 선, 주. 근데 하나가 과밀, 라서. 그럼 얘가 답이잖아. 별, 꼴, 오, 선, 주는 다 초등학생도 알고 가네. 이거는. 그죠? 그럼 이게 다섯 개가 사치성이야. 이거 아닌 걸 고르셔야 돼. 하나가 이거예요. 과밀 어쩌고 나서 무조건 얘가 정답이지. 근데 시험 문제를 다음 중 사치성 재산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이러면 다른 거 막 욕해. 왜? 야, 그걸 문제라고 그랬냐? 너무 쉽잖아. 누가 봐도. 티나잖아.
너무 티나잖아. 막 맞으라고 낸 거. 그러니까 약간 난이도 있게 뭐라고? 이렇게 된 거예요. 표준세율에 준과 기준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는 게 아닌 걸 고르시오.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면 내가 이 문제를 풀려면 뭐만 알면 되는 거야? 얘가 사실상 이거하고 이것만 알았으면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몰라도 얘가 세율이 이렇게 되고 과밀 두 개는 이런 식으로 적용되고 대도시 두 개는 이렇게 적용된다. 여기까지는 아무리 공부를 안 해도 하고 가야죠. 여기서 더 들어가서 세부적인 건 나하고 안 맞다 쳐도 이거는 구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율 파트는 저 표준세율하고 요거는 기억해, 요 좀. 더 이상은 만약에 안 맞으면 하지 마세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여기까지는 가야 돼. 왜? 최소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자,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려운 거 없어요. 몇 번 하다 보면 붙는 거야.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 한번 하고 쉬겠습니다. 자, 사치성 계산 세율 어떻게 한다고요? 표준세율에 준과 기준세율에 100분의 400을 해서 합한다. 과밀억제 권역 두 개는 표준세율에 준과 기준세율에 100분의 200을 해서 합한 세율로 간다 이겁니다. 네, 대도시는 좀 보기 잡아줘요. 표준세율에 100분의 300, 3배를 하고 거기서 준과 기준세율에 100분의 200을 해서 뺀다. 즉 4%를 뺀다. 이것도 왜 그러겠어요? 개정 전후 세율을 맞추려다 보니 말을 맞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시고 쉬었다가 여기 뭐든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거 지우지 마세요. 그래서.